김지은 팀장이 포착한 이슈 바로 확인해 볼까요? 함께 보시죠. 브라질이 80년 만에 최대 폭우로 인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홍수의 여파로 세계 최대 옥수수와 대두 생산지가 속대밭이 되면서 벌써부터 관련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요. 동남아시아에서는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고 있고 러시아에서는 서리로 인한 농산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연일 들려오고 있는데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브라질 쪽의 홍수 이야기 어제부터 계속 많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피해가 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또 그 지역이 콩 재배로 굉장히 유명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식량 쪽에 어쨌든 타격을 줄 것이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실제로 곡물 가격들이 좀 변동이 있나요? 실제 변동이 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이런 홍수 사태가 나왔던 게 29일부터인데 29일부터의 주가의 그 선물 가격의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네네. 함께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이거 옥수수 같은 경우는 3개월 내에 최고치에 도달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 주요 곡물 가격 같은 경우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동안 이제 물론 이제 브라질 홍수라는 게 인명피해도 나와주고 있고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이를 좀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료 곡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앞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브라질이 대두 쪽에 대해서 좀 생산이 굉장히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지금 타격을 많이 받은 지역 자체가 대두 생산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지금 현재 대두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특히 그 피해가 지금 수확기가 있다 지금 현재 수확기이다 보니까 피해는 조금 더 막심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좀 농산물이라는 게 1년을 주기로 좀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고 그쵸? 보통 현재 1년 농사를 지어서 현재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수확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이런 피해는 조금 더 막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물론 지금 브라질 당국에서 14일에 대두 수확량에 대해서 전망을 수정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수치들까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금 사료 곡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는 네. 의견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현재 브라질 홍수 가격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라니냐가 온다는 거죠. 이상기후. 네. 네. 지금 이상기후로 인해서 뭐 커피라든지 지금 올라갔다가 좀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고 있고 네. 다시 한번 소맥, 옥수수, 대두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은 이런 이상기후로 인해서 작물에 대해서 좀 타격을 받을 것을 전망하고 있어서 이런 점들까지 조금 더 고려를 해본다면 현재 주가가 바닥권인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네. 상황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곡물이나 사료 쪽에 또 우리가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이야기 나왔을 때 또 한번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번에 홍수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그냥 영향 아닐까요? 전쟁은 뭔가 지금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그게 피해가 뭔가 겹겹이 쌓이는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제 단기적인 테마가 맞기는 해요. 네. 실제로 보면은 단기적인 테마가 맞고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 것은 맞지만 네. 우선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그리고 주가의 위치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를 가지고 좀 접근하시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아무래도 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 신송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좀 이 종목을 꼽았던 이유가 가장 대장주로 네네.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좀 짧게 끊어주시는 네. 방법이 맞고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다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대장주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네.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신송홀딩스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관련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곡물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겠죠. 최근에 좀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곰별 앵커와 바로 체크해 보시죠.
네, 곡물 관련 주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폭우 홍수로 인해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로 인해 곡물 관련 주들 주목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서 커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러시아의 서리 사태로 인해서 역시나 곡물 가격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 현상이 속속이 폭착이 되면서 이로 인해서 곡물 사료 비료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1.7%가량의 상승을 했습니다. 8천원 선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전거래 시간외 거래에서 상한가에 마감을 한 만큼 오늘의 변동성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래생명자원 최근에 좀 대장주 역할을 했었죠. 2.8%가량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했고 차트상으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의 흐름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래생명자 4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또 한일사료 같은 경우 3거래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반짝 반등했던 샘표 같은 경우에는 전일 1.7%가량 눌렸는데 이러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곡물 관련 종목들 흐름을 체크를 해봤는데 그럼 빠르게 알아보죠. 뭐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전략을 세우자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 볼까요? 간단하게 하나씩 두 개 볼까요? 일단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신성홀딩스를 가장 대장주로 꼽고 있는데 좀 로직이 비슷합니다. 테마주로 접근을 하면 가장 먼저 대장주가 수익을 볼 확률도 높고 좀 이제 손실을 보더라도 빠르게 탈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좀 테마주를 매매를 해보시면 아시다시피 1등이 먼저 움직이고 함께 2등, 3등주도 함께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쵸. 그런데 1등 종목군이 약 3에서 5% 정도 조정을 받으면 2등주, 3등주, 1등주만큼 올라가지 못했는데 3에서 5% 함께 조정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움직였을 때 1등주가 혼자 먼저 움직였고 전고점 뚫으면서 움직이는 동안에 2등주, 3등주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항상 테마주로 접근을 하실 때마다 대장주로 먼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수익률을 보는 것에도 물론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도 가장 적합하다라는 측면을 생각하고 있어서 네. 신성홀딩스를 접근한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의 차트 흐름들을 보게 되면 곡물이라든지 무역 밀가공 사업 회사를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21년, 22년 이제 곡물 가격이 튀었을 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홍해 사건이 좀 움직이게 되면서 움직였을 때 주가가 항상 급등락을 했던 종목군입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이슈가 붙었을 때 시세에 대한 분출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현재 이번 브라질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가장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현재 라인대에서 좀 접근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지고 있긴 한데 다만 오늘 데이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주가가 갭을 뛰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면 그때 들어가시기보다는 주가가 오히려 눌렸을 때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기를 바라고 5일선을 깨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리스크를 좀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금씩 좀 리스크를 관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주로 움직이는 신성홀딩스 데이 트레이딩 전략으로 잘 위치까지 잡아주셨고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그다음에 한국 넓티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커피 관련 주죠. 네, 커피 관련 종목군인데 좀 주식 시장에 브라질에 비가 내리면 커피 관련주 스타벅스를 보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베스트셀러의 제목이기도 한데 물론 이게 비가 내리면 무조건 스타벅스를 사라라는 내용은 아니고 대외적인 환경을 보고 그 기업의 이익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 요소를 보자라는 속뜻이 담겨 있긴 하나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브라질에 홍수가 나긴 했습니다. 그쵸. 물론 이제 브라질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 같은 경우는 앞으로 브라질 쪽에서 커피라든지 이런 원두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스타벅스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그 이제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로직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지금 홍수와는 좀 상관이 없긴 합니다. 홍수 같은 경우가 있기 전부터 지금 원두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이 크게 감소를 한 상황이고요. 최근에 커피도 그렇고 코코아도 그렇고 고점 대비했을 때 살짝씩
조정을 받는 내려오고 있나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엘니뇨가 가고 있고 라니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커피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하반기를 보게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을 때 네. 미국 시장에서 스타벅스도 함께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1분기 실적 안 좋았고 네. 중동 쪽에서 좀 이슈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고려를 해봐야 하긴 네. 하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좀 고려를 해보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한국 맥널티라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함께 부각을 받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이 종목도 함께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브라질에서 홍수 피해가 나긴 했지만 오히려 브라질 쪽에서 비가 오면서 커피 관련된 종목들은 좀 반전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셨고 실제로 미데일리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미국 주식을 개인 투자자분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 계신답니다. 실제로 이런 흐름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브라질 홍수 피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될지 김진경 본부장님께도 좀 힌트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관련주 한일 사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배합 사료 이제 전문 업체이고요. 주요 자회사인 K미트를 통해서도 이제 수입료 국내 유통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 주로 이제 그 사료용으로 쓰이는 이제 대두박이 전체 수입액의 80%가량이 브라질산이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폭우 영향에 이 히우그란지 두술에서 최대 15%가량의 생산량 감소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농가는 피해가 막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관련주로서도 좀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한일사료의 경우는 이번 이 브라질 관련한 테마주 말고도 여러 가지 테마주로 많이 좀 묶여져 있는 종목인데 이제 이상기와 관련해서 이슈에 많이 민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 테마주라든지 폭염 관련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일단은 지금 여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네. 계절적인 테마성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사료도 조금은 단기적인 테마성 관련주로도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라질 홍수의 피해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고 타점 잘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슈레이더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두 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